가족들이 도착한 곳은 치앙라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완롱쿰 사원. 일명 백색 사원이라 불리는 곳이죠. 순결한 부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눈부신 순백색으로 지어졌다는 이곳은 태국의 유명 화가가 사비를 털어서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왜 이곳을 찾은 걸까요? 많은 관광지들 중 이곳을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옹이미 바라는 소원은 과연 뭘까요? 언젠가 다시 이 백색 사원을 찾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 떠나는 날. 난생 처음 집을 떠나는 손녀들을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별한 의식을 올리는데요. 처음으로 챙겨보는 여행 가방이 어느새 가득인데요. 아빠가 좋아하는 국수까지 넣고 나면 아빠에게로 갈 준비 완료. 아이고 녀석 벌써부터 신났네요. 자매가 아빠를 찾아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에 마을에 사는 친척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인사를 받으며 드디어 아이들은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6시간을 날아 도착한 한국. 새벽 6시 40분을 향해 가는 시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자매. 자매가 아빠를 찾아갈 경로를 살펴볼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입구역에 도착한 다음 아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지하철을 타고 수원역에 도착해 30번 버스로 갈아타고 봉담읍으로 향합니다. 봉담읍에 도착한 후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아빠 회사에 도착할 수 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출발하기도 전에 하품부터 하는 모바일. 6시간을 날아왔으니 피곤할 만도 하지. 첫째 옹임도 졸음이 쏟아지는 건 마찬가지. 그래도 아빠를 찾아가야 하니 두 눈을 부릅뜨고 갈 길을 살펴보는데요. 공항철도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 길을 묻기 위해 용감하게 앞으로 다가가는 옹임. 그러나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this is great. 언더그라운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돼. 영군. 출발이 좋은데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자 또다시 난관 봉착. 열린 공간이 나오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막혀버린 거죠. 그래,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게 최고야. 아, 공항철도 우리가 여기 가서 조리 쭉 하면 돼. 따라와.
감사합니다. 친절한 아저씨 덕분에 발매기 앞에 섰지만 표 끊는 법을 알 리가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는 데까지 이렇게 여기 갈 거예요? 홍대? 여기? 표 승차권 샀어? 승차권? 얼른 하나 하나. 네. 갑니다. 하나. 하나. 네. 일로 타세요. 표도 무사히 끊었겠다. 자, 그럼 게이트를 통과해 볼까요? 에구고, 위치가 틀렸네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봐요. 다행히 길을 알려준 아저씨의 도움으로 먼저 통과하는 오님. 나도 헷갈리는데. 그러게요. 저도 헷갈리네요. 드디어 공항철도에 무사히 탑승했습니다. 자리를 잡자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모바일. 이름값을 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로지 목적지가 적힌 노트에만 집중하는 옹임.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 노트 속 글자와 노선표 속 글자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는데요. 저기 보이네. 홍대 입구. 네. 네. 안 나요. 안 들렸어. 확인에 확인을 하고 나서야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눈을 돌리는데요. 창밖 구경도 잠시, 모바일은 금세 굴러떨어집니다. 한편 옹임도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데요. 눈을 부릅뜨고 졸음을 쫓기 위해 안간힘을 쓰네요. 어느새 홍대 입구요.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옹임. 무사히 홍대 입구역에 도착한 가족들은 아빠의 선물부터 준비할 생각인데요. 목적지를 향해 가던 자매의 시야에 뭔가가 포착됩니다. 바로 형형색색의 인형들과 장난감들. 모바일 하나를 덥석 품에 안는데요. 아우가 함. 가땅매 가빠오. 누니까 잠깐. 미소 땅거든. 모바 미소 땅거. 모바일을 달래기 위해 들어간 곳은 편의점. 이곳에 모바일을 달래줄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품에 하는 게 뭐니? 아이고, 그게 김이었어. 짭조름하게 양념된 조미김을 좋아하는 자매. 특히 모바일은 김 킬러라고 하네요. 김 잘 알아? 왜?
็กรู้จักสลายได้ยังไงคะเด็กอ๋อพ่อเขาซื้อส่งไปให้นะปกติตอนอยู่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ก็ชอบกินแบบนี้ใช่ไหมคะค่ะอร่อยมากประมาณไหนคะชอบชอบมากค่ะถ้าไปเข้าเซเว่นเข้าอะไรจะซื้อถ้าซื้ออย่างอื่นก็ต้องซื้อสลายมาด้วย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김 한 통을 다 비운 모바일. 남은 하나는 누가 손이라도 댈까 봐 직접 봉지에 넣어서 챙기는데요. 모바일, 김이 그렇게 맛있니? 아이고, 녀석도 참. 좋아하는 김도 맛봤겠다. 이제 아빠 선물을 준비하러 가볼까요? 바로 이곳에서 아이들이 찍어온 영상을 예쁘게 편집할 예정인데요. 옹임이 직접 찍은 영상을 전달합니다.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빠를 대신해 아빠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빠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를 찾아다니며 아빠를 위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물을 준비했죠. 작업은 먼저 아이들이 촬영을 해온 영상을 옮겨 편집을 할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직접 부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잘 불러줄 수 있을까요? 옹임 모바일 자매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곰 세 마리 같은 동요라고 하는데요. 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노래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깜찍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아빠는 아이들이 한국으로 온 줄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작업에 열중인데요. 오늘 옆에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네. 바깥에 또 한 사례 쯤이 있어요. 오늘은 주문 양이 많아 사무실의 직원들까지 총 출동해 기계를 풀 가동하고 있다네요. 다 만들면 이건 보내요. 이거 포장. 약속한 시간 안에 납품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빠. 공장을 비울 수 없는 탓에 점심 식사 또한 한 명씩 교대로 먹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아빠는 혼자 밥을 먹게 됐네요. 혼자 먹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완성 다 됐습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들이 부른 노래까지 담기니 근사한 뮤직비디오가 됐는데요.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자, 다 만들었고요. 자, 이제 아빠 잘 보여드리세요. 네. 아빠 선물을 준비하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네요. 아직 갈 길도 먼데 든든하게 먹어둬야겠죠? 바로 그때 엄마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한번 살펴보니 역시 태국 음식점이 맞네요. 한국에서 맛보는 태국 음식은 어떤 맛일까요? 배가 고팠는지 모바일은 음식이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똠양꿍에 파타야까지 푸짐한데요. 옹임도 배가 고팠던 모양이네요. 아이고 녀석, 뜨거울 텐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모바일도 많이 먹어라. 맛있어.
멀리 태국에서 아빠를 찾아왔다는 소식에 태국인 요리사가 아빠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전달합니다. 왜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그 뭐지? 그 할머니 먼저 파워 해매 바바는 그래 이제 한 컵에 단 파워하고 딸 두 명. 딸 두 명. 네. 얘들 보면 네 먹고 싶어도 그래. 딸 생각 많이 나겠어요? 네.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아빠를 위한 또미양꿍까지 선물로 받았겠다. 이제 부지런히 길을 찾아가야겠죠? 자, 다시 지하철로 향해 볼까요? 가족들은 이제 수원역으로 가서 버스를 갈아타면 아빠 회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죠. 가족들이 있는 곳은 2호선 홍대 입구역. 1호선 수원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하는 상황. 엄마는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일단 신도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표부터 끊어야겠죠. 오, 한번 해봤다고? 이제 지하철 게이트도 척척 통과하는데요. 자, 옹님,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수원역이요? 2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신도림역. 신도림역에서 내리면 수원으로 가는 1호선 지하철을 탈 수 있죠. 일단 신도림행 지하철은 제대로 탔는데요. 과연 옹님이 수원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도림역에서 환승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수원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고 생각한 모양이네요.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2호선 이정표에 1호선인 수원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한 옹임. 엄마가 있는 것도 헷갈리는 모양이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는데. 아이고, 빨리 물어봐야겠네. 신도림까지 세 정거장밖에 안 남았는걸. 지하철을 타기 전 길을 물었던 아저씨에게로 찾아간 옹임. 신도림에서 내리면 신도림.
또 신도림에서 내리는데요.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요. 신도림역은 이제 한정거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심은 금물, 옹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림? 주님은 여기 다음에 내리면 돼요. 어찌나 철저한지. 확인의 확인을 거친 결과 신도림역에서 무사히 하차한 가족들. 친절한 아저씨 덕분에 수원역으로 가기 위한 1호선 환승구역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수원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행이 아닌 천안행을 타야 하죠. 행. 오케이. 천안행. 이제 옹임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천안행 지하철을 타야 아빠 회사로 가는 수원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천행 지하철을 보내고 다시 천안행 지하철을 기다리는데요. 네네. 드디어 전광판에 천안행이라는 글자가 뜨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옹임. 안녕하세요. 어디? 어? 아빠 천안행인가요? 아이고 기특한 녀석. 너 정말 똑소리 나는구나. 우여곡절 끝에 수원행 기차에 몸을 실었네요. 이제 이대로 쭉 가기만 하면 수원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자리 좀 양보할까? 여기 좀 앉을래? 좋은 동사 다 여기 앉아야지요. 여기 내가 안 할게. 그럼. 여기. 할머니가 들어와. 할머니가 안 와.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나 서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데요? 수원. 수원이야? 내가 수원까지 가는데. 여기 앉아. 아니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귀엽고 자리를 양보하시는 아주머니. 덕분에 엄마도 모바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나 옹임은 여전히 뚫어져라 전광판을 주시하는데요. 옹임, 아직 한참 가야 돼. 좀 쉬고 있으렴. 뭐야? 야. 뭐야? 네가. 엄마 품에서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모바일. 그러나 옹임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전광판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수원역이 나타났네요. 어디 보자. 이제 화성시로 가는 버스만 타면 되는데요. 옹임이 길을 제대로 물어보네요. 어디 30번 버스 어디 혼자 이걸 타는 거야? 혼자? 10번? 30번. 30번 버스. 잠깐만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30번 버스 잠깐 기다리세요. 어디 가는데? 왼쪽. 왼쪽, 오른쪽. 아직 아저씨들이 잘 몰라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 30번 버스. 여기 버스가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목적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아저씨한테. 화성시. 어디? 어? 화성시. 어디 위치? 화성만이지. 화성 오케이. 저 콕 한 건 제가 알려줄게요. 일로 와봐요.
베트남이세요? 베트남? 아, 우리말을 잘 못하시는구나. 버스 정류장까지 일사천리로 찾아왔네요. 요즘에 뒤에 왔다, 뒤에. 그 앞에. 때마침 30번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아까님, 외국인인데 앞에서 왔나봐요. 공단에 가시는데 공단에서 내릴 때 좀 알려주세요. 아빠를 찾아가는 마지막 관문도 무사히 통과하네요. 조심히 가. 공단읍 도서. 공단 읍사무소. Yes. 도서 하미니엄 한리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 30분을 달리면 아빠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모바일은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모양인데요. 그러나 옹님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기색이네요. 지금 봉담 읍사무소에요. 여기서 내리세요. 아빠 회사가 있는 봉담읍 도착. 코앞에 아빠가 있다는데 서둘러야겠죠? 정민 어리예요. 어? 정민 어리예요. 뭐라도 보고다. 나 모르는데. 아야, 제 파리요. 빙 배가. 키도 포자 먹네. 먹네. 거기 너무 빼. 빼 먹네. 저런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난관에 부딪히네요. 모바일이 특급 서비스로 언니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셔가 저쪽에 1km 정도 가면 돼. 어? 할 수 있겠어? 그래. 잘 찾아.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쭉 직진만 하면 되는 거군요. 이 길 끝에는 아빠의 회사가 있겠죠? 어? 빨실령 하나? 빨실령가? 어? 맞아이. 왜? 맞아이. 니 뜸이나? 맞아이. 어이? 어, 보내, 보내. 니 빨리 가네. 안 걸어. 안녕하세요. 정밀 공장? 여기 안 써졌나? 정밀. 아, 잘 모르는데. 이 많은 회사 이름들 중 아빠의 회사만 없네요. 도대체 아빠의 회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설마 잘못 찾아온 건 아니겠죠? 아, 영택이네 집 옆이야? 응, 알았어. 바로 한... 3분만 걸어가면 있을 거야, 여기. 네, 3분. 감사합니다. 아, 모바일 되는 게 뭐지, 정말? 되는 하나니. 하나 없어, 모바일 커피 나지나. 저 빨리 가동 되는 게 아니야. 이제 3분 후면 아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멋져이. 옹님의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네, 빨리. 드디어 찾았네요. 고생했어, 옹님. 날래요. 마음은 똥하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아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엄마, 배고파요. 아니, 외국인이 없는데, 근데? 아니면 네. 내가 뭐 아침에 아니. 출근하면서 왔는데 외국인이 없을 거고. 아, 외국인이 안 되네? 네. 사장님만 혼자 하세요.
너가.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분명히 아빠 회사 이름인데요. 화성시 봉담읍. 분명 아빠 회사 주소가 맞는데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두드려봐도 인기척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름만 똑같은 데거든, 정밀이? 다른 정밀이 또 있을 거야. 이 근처에 있는 거 맞아? 어쩜 이런 일이? 비슷한 주소에 똑같은 이름의 공장이 두 개가 있었군요. 30번 버스 타고 오는 거긴 맞네. 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 동학길로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나가가지고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 여기까지. 아, 그. 힘들게 찾아온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가족들. 그래도 머지않은 곳에 아빠가 있다고 하니 힘을 내야겠죠? 안녕하세요. 정밀? 정밀이 어디지? 이번엔 제대로 찾아온 거겠죠? 하시네. 하시네? 응. 절로 가봐. 절로 가면 있어.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설마 근처에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또 있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아빠 회사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먼 길을 돌아 도착한 아빠의 회사. 아이들이 온다는 소식에 사장님은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수고하셨어요. 아빠 저기서 일하고 있어. 아,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잘 있냐고. 딸도 잘 있고 이뻐 이뻐 막 그래요. 그래, 이거는 뭐야? 입 요거 가지고 아빠 저 만들어줄 거 가지고 저 식당에 가서 가자고. 오케이? 가자. 아빠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합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은 아빠가 옹임이 만든 똠양꿍을 맛보게 되는 거죠. 물론 재료는 전문가의 솜씨를 빌렸지만 옹임의 정성이 비법 양념으로 추가됐으니 더 맛있겠죠? 맛이 어때, 옹임? 자, 그럼 이제 엄마가 솜씨 발휘를 해볼 차례. 정신없이 짐을 싸느라 재료며 향신료들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탓에 간단히 쌀국수를 넣고 볶아내는 팟타이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우티풍 씨는 아내 핵 씨가 만들어준 팟타이를 유독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시각 정신없이 바빴던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공장을 나서는데요. 오늘은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직원들이 총동원될 정도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식당으로 들어간 아빠. 이거 서비스야. 네. 내가 만들었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진짜. 바타이, 바타이라네. 바타이 뭐예요? 바타이 태국 음식. 이것도 먹어봐. 이거. 이거 뭐야? 똠양꿍. 똠양꿍. 똠양꿍인 거야. 똠양꿍. 많이 먹어요. 아니, 바타이. 엄마가 만든 파타이부터 한 입 맛보는데요. 그런데 맛을 본 아빠의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 혹시 아내가 만든 음식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요? 덕분에 태국 동료들도 오랜만에 태국 음식들을 실컷 맛보게 됐네요. 파타이 똠양꿍 맛있어요. 하나만. 하나만? 두 개 중 하나만. 과연 아빠는 어떤 요리를 선택할까요? 바타이. 바타이? 바타이가 더 맛있어요. 이거 좋아해요. 아내가 만든 파타이 한 그릇을 정말 개눈 감추듯 뚝딱 해치워버리는데요. 정말 맛있나 보네요. 식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준비한 영상을 공개하는데요. 혼자 외롭게 생활하는 아빠를 위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선물. 아빠가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추억이 깃든 장소를 촬영하고 자매가 직접 노래를 불러 완성시켰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에 푹 빠져있는 아빠. 영상 속 노래가 자매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챌까요? 노래 알아요. 태국 노래. 아니, 태국 사람 다 알아요. 이거 노래. 누가 부른 건 아시겠어요? 노래요? 예, 노래 누가 부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노래.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분도 빼냈어요. 노래 두 명. 룩사오 휘롱 오와. 또 보고 싶어요. 와이프하고 딸리하고. 한편 식당 밖에서는 가족들이 대기 중인데요. 아빠가 문을 열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드디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아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등 뒤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아빠. 아까 비디오 좋아요. 아빠 길을 건너가려는 그 순간 아! 아빠와 아이들의 2년 만의 상봉. 영상으로 만나온 두 딸은 그새 참 많이도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2년 만에 가족들은 이렇게 나란히 함께 누워봅니다. 행복 많아요. 저기 행복. 좋아요. 하루 종일 강행군이었던 아이들. 피곤할 만도 한데 들뜬 마음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네요. 다음 날.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이들은 고온하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각 아빠는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김밥 만들어요. 요리. 어머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처음 해요. 김밥이 제대로 싸질까요? 맞아요. 어머머머, 모양이 제법 그럴싸한데요? 코 참 신기하네요. 하나. 이런 기대야. 아, 내 보자. 그렇다면 김밥 맛은 과연 어떨까요? 모양은 좀 어설프지만 정성 많은 듬뿍 든 도시락을 들고 찾은 곳은 놀이공원입니다. 난생 처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들이 정말 달콤하겠네. 옹인과 모바일 자매에게 오늘 하루는 잊혀지지 않는 어느 멋진 날로 기억되겠죠? 가족들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후 6년째 외톨이로 살아온 아빠. 아빠에게도 오늘 하루는 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빠 표 김밥을 먹어볼 차례. 많이 먹어. 오, 제법 맛이 괜찮은 모양이네요. 나 반할 수 없어. 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ครับ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มากอยากกินแล้ว